있습니다. 먼저 저희 동아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말씀은 환경 보호를 위해 탐구하고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동아리입니다. 과학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과학 진행 기도 봉사를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매년 과학 동아리 발표 대회에다가 우수한 수상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관련 대회에 참가해 환경과학 동아리 발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 관련 활동과 환경 보호 캠페인의 결과로 저희는 대한민국 녹색 기후상 청소년 환경 대상 동아리 팀조성을 수상하였습니다. 작년 말스의 주요 활동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가지의 과학활동 테마를 선정해 매주 수요일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과학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0년째 참가하고 있는 광주과학문학축전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재 국립페스티벌에서 나라사랑 예술고리 만들기라는 주제로 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과학동아리 발표대회에서 봉사를 수상하였습니다. 2015년 동아리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25개의 과학활동 테마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과학체험 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해폭 만들어 던지기, 수질오일 봉사 등 우리 고장 학자 살리기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비 전략 스티커 부착, 소속 체험 활동 등 기후온난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 뒤 텃밭에 채소를 심어 가꾸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물리, 생명과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과학으로 배우고 남는 동아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